KBS 이 방송에서 하는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경규 씨가 개발한 마장면이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솔직한 후기를 올려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만나보시죠.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없어서.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몇 개의 편의점을 돌면서 구입을 했어요. 이 날짜를 보시면 11월 19일 14시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오늘이 18일이잖아요. 18일. 이게 편의점에 11시 반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미리 예약해놓고 가서 가져온 겁니다. 이 제조일을 보시면 어제 8시입니다. 밤 8시. 공장에서 이 시간에 만들어져서 밤새 전구골이 뿌려진 거죠. 가장 따끈따끈한.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재료들이 다 싱싱한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편스토랑의 마장면. 이경규가 개발한 그 마장면입니다. 땅콩 소스에 비벼먹는 뭐 대만식 면요리를 했는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고요. 일단 맛을 한번 보고 정말 어떤지, 이게 그렇게 난리를 칠 만한 맛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께 솔직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게요. 편스토랑 마장면. 이렇게. 가격이 3,200원이에요.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과연 가격 대비 먹을 만한 음식인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젓가락이 매우 작아요. 요만해요. 아주 작아요. 한번 요걸로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소스예요. 이게 고소한 땅콩 소스라고 하네요. 예. 소스는 유통기한이 되게 기네요. 예. 마장면 소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 오이가 들어가 있어요. 오이와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젓가락을 뜯어서 대충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아, 오이를 얇게 썰었어요. 이게 생오이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는 면인데, 면도 크게 불어 보이진 않아요. 양은 꽤 됩니다. 양은 꽤 되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죠? 예. 제가 뱃속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요. 일단은 여기 레시피를 보면, 조리법을 보면 전자레인지에서 가정용은 700W니까 약 40초 데워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전자레인지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싹 비벼 먹겠습니다. 땅콩 소스라서 그런지 땅콩 버터의 색깔하고 좀 비슷하게 소스가 비슷합니다. 일단 이렇게 비비는데 약간 향긋한 맛이 느껴져요. 전자레인지에 40초 갔다 오겠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에서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온기가 느껴져요. 온기가 느껴지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맛이군요. 일단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은요, 불어있는 듯한 느낌은 좀 없습니다. 탱글탱글하고 괜찮아요. 양도 꽤나 많습니다. 무게감이 꽤 있거든요. 양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달콤한 맛이 강해요. 달콤한 땅콩 버터의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식적인 맛이에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입맛?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오이가 씹히니까 좋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가격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00원이면 보통 컵라면이나 사발면이나 이런 거 보통 한 3배 가격 돼요. 3배 가격 주고 이걸 먹을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줄 거냐라고 한다면, 전 이거 말고요. 그냥 사발면 하나에 김밥 한 줄. 그거면 이 가격 나올 거예요. 그걸 주겠습니다. 그냥 색다른 거 한번 먹어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이 소스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스가 부족하지 않아요. 많아요. 결론은 이경규 씨가 했던 그 유명한 꼬꼬면 있죠? 꼬꼬면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꼬꼬면처럼은 과연 히트를 못 치지 않을까? 왜냐면 꼬꼬면은 그 당시에 비슷한 라면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한 100원, 1,200원 더 주고 꼬꼬면 먹어보자 라는 게 가능했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 3배 가격이에요. 이게 만약 한 2,000원만 됐어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200원이면 돈 없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부담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결론은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꽤 달아요. 어느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라면에는 없는 단맛입니다. 달콤한 땅콩 버터의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 요리의 어떤 감칠맛?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아, 달다!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콤한 땅콩 버터의 맛. 다음에 사 먹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살때 하나 더 샀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촬영용으로 먹고, 하나는 우리 아이들 한번 맛보라고 사왔습니다. 근데 가격도 그렇고, 다음엔 사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큰 매력을 끌지 못해요. 특이한 건 있습니다. 특이한 걸 먹기는 좋은데, 한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마저 먹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발한 요리가 기발한 요리도 계속 하는데, 간혹 이런 음식들 후기 또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구경해 보시고 맛보실 수 있는 많은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즐겁게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